이번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검찰과 경찰이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. 특히 김경수 의원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수사 일지까지 공개를 했는데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기록이 너무 부실해서 재수사를 지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. 장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찰이 드루킹 김모 씨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김경수 의원의 이름을 처음 확인한 건 지난 5일. 이후 검찰에 김 씨 관련 1차 수사 기록을 송치하면서 김 의원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수사 축소 논란이 일었습니다. 이에 경찰이 이례적으로 수사 일지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. 김 의원의 존재를 확인한 나흘 뒤인 지난 9일 검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김 의원의 어떤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법률 검토까지 했다는 겁니다. 검찰도 즉각 재반박에 나섰습니다. 경찰이 가져온 증거는 A4용지 석장 분량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김 의원에게 보낸 기사 목록이었다는 겁니다. 증거 채택조차 불가능한 복사본 대신 디지털 분석을 완료한 뒤 전체 자료를 다시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입니다. 경찰은 13일 오후에서야 김 의원과 김 씨 간 텔레그램 대화 촬영 사본 상당수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의도적인 수사 축소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김 의원의 이름을 확인하고 나흘이 지난 뒤에야 검찰에 이를 알린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. 검찰 역시 김 의원 수사 부실 책임을 경찰에 미루기에 급급합니다. 수사권 조정 논란 속 검경의 부실 수사 공방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. TV조선 장민성입니다.